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준기씨와 배우 문채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기씨는 올해 39세이며 2003년에 방송된 MBC 드라마 논스탑3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어 호텔 비너스, 왕의 남자, 개와 늑대의 시간, 아랑삿도전, 트윅스, 조선총잡이, 밤을 걷는 선비,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크리미널 마인드, 무법 변호사 등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후에 2006년에는 한마디만이라는 곡으로 가수로도 데뷔하며 제이스타일, 칭찬해줘, 하루만, 로스트 프레임, 마이 디어, 마이 레이디, 나우, 포러스 등의 곡을 발매했습니다. 문채원씨는 올해 35세이며 2007년 드라마 달려라 고등어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어 울학교 ET, 최종 병기활, 바람의 화원, 찬란한 유산, 아가씨를 부탁해, 오늘의 연애, 명당, 공주의 남자, 굿 닥터, 굿바이 미스터 블랙, 크리미널 마인드, 계룡선녀전 등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4일 TVN 측은 이준기, 문채원이 TVN 새 드라마 악의 꽃에 남녀 주인공으로 결정됐다라며 부부 호흡을 맞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에 종영한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연을 하는 드라마 악의 꽃은 잔혹한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바꾼 사이코패스의 남자 이준기씨와 그의 과거를 추적하는 강력계 형사 아내 문채원씨의 부부 서스펜스 멜로라고 합니다. 더불어 화목한 가정과 범죄 현장의 양극단을 오고 가는 부부 심리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이준기씨가 맡은 캐릭터는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며 먹고 살 정도의 돈벌이는 하는 성실한 남자로 아내와 딸에게 헌신하는 모범적인 남자로 금속공예가 백희성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백희성은 살림과 육아에 능숙한 가정적인 남자이자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욕심 없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쁨, 슬픔, 존경, 감탄, 공감, 위로, 죄의식, 동정심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문채원씨는 강력 범죄를 다루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인 강력계 형사 차지원 역을 맡았습니다. 차지원은 형사치고 작은 체격과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에 난폭한 범죄가 난무하는 살벌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지만 호기심이 많은 천성 탓인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겁을 먹기보다는 사건을 해결할 때 짜릿함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형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와, 정말 드라마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 악의 꽃 꼭 봐야겠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드디어 작품 소식이다, 두 사람 케미 너무 좋습니다, 스토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준기 문채원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면 두 사람이 출연하는 TVN 드라마 악의 꽃은 오는 6월에 방송될 예정이며 수목 드라마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준기씨와 문채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